네, 안녕하세요. 국제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네, 굉장히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이죠. 엄밀히 따지면은 또 맥주만한 게 없고요. 그렇죠? 자, 오늘 공유하는 와인은 저번 시간에 제가 코스트코를 직접 다녀오면서 서칭했던 와인 중에 한 가지예요. 원산지는 칠레입니다. 칠레 와인이고, 만든 와이너리는 비나 운두라가라는 곳이에요. 비나 운두라가. 굉장히 칠레에서 유명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 와이너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런데 이 와인 멀리서 보면은 주황색 라벨이에요. 얼핏 보면은 살짝 베보클리코 와인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베보클리코 와인하고 색상이 비슷하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가성비 좋은 칠레 와인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 18,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코스트코에서요. 참고로 제가 방문했던 곳은 일산점이에요. 코스트코 일산점. 자,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백문이 불여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자막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앞에 라벨을 보시면은 드미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파클링 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당도 표시를 나타내는 뭐 색이라든지 드미색이 표기가 되는데 요거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브릿. 엑스트라 브릿은 1리터당 원액의 당도가 6g 이하를 엑스트라 브릿이라고 합니다. 단맛이 없어요. 완전 드라이. 두 번째 브릿. 브릿은 1리터당 12g 이하의 당분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덜 드라이하겠죠. 자, 세 번째가 엑스트라 색. 1리터당 20g 이하로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완만한 맛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색입니다. 색은 1리터당 35g 이하의 당분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부드럽다고 느끼시면 돼요. 자, 당분이 그만큼 조금씩 더 포함이 될수록 산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산미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준비한 드미색이에요. 드미색. 드미색은 1리터당 50g 이하의 당분인데 이때부터 확실하게 단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산도도 훨씬 완만하게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맛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거죠. 마지막이 이제 두라는 표기인데 자, 이 두는 리터당 50g 이상의 당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달아요. 참고로 치즈 중에서 두라고 표기가 됩니다. DOUX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 텐데 두라고 표기된 치즈 같은 경우는 단맛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숙성 기간이 훨씬 더 오랜 기간 거친 농익은 풍미의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발포성 와인, 샴페인이든 스파클링이든 드시기 전에 여름철에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르크도 버섯 모양이고 철사줄로 감싸고 있고요. 아랫부분도 병이 굉장히 두껍고 무거워요. 무슨 말이냐? 뜨거운 곳에,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고 있던 발포성 와인을 갑자기 빨리 드시고 싶어서 뭐 얼음 속에 파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급속도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완전히 안에 있는 압력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윗부분에 코르크를 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압력이 폭발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매장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병목 부분에 이 유리 부분, 이병 부분만 남아있고 아랫부분이 모두 터져가지고 사방으로 날아가고 정말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스파클링 와인을 드실 때는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한두 시간 정도, 적어도 한두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자연스러운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하실 때는, 자, 저는 편의상 먼저 지금 이 캡슐 부분을 제거를 했는데, 캡슐은 뭐 아무렇게나 제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자, 철사로 꼬인 부분을 푸시되 한 손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 마기를 막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철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 코르크 마개는 바깥으로 튀어 오르려고 하는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픈하실 때는 이렇게 잡고 위로 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코르크 마개를 양손으로 이렇게 붙잡으시고 자연스럽게 좌우로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픈이 쉽게 됩니다.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샴페인 잔이 좁고 길게 생긴 원리는 올라오는 기포, 투명한 기포를 감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샴페인 잔이 툴립 모양으로 길고 플룸 모양으로 이렇게 날씬하게 고안이 되었어요. 좋은 발포성 와인, 좋은 샴페인일수록 샴페인 잔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촘촘하고 끊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누가 맡아도 사과 냄새, 청사과 냄새, 아오리사과 풋풋한 풋사과 냄새가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살짝의 꿀의 향기도 좀 나고요. 일반 프랑스 쪽에서 생산된 샴페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스테인리스 바로다 보니까 과실량은 도드라지지만은 샴페인 특유의 이스트, 약간의 녹진 듯한, 빵을 구운 듯한 그 이스트 향이 약간 없다는 게 좀 흠이긴 합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스위트하고요. 자, 이 스위트의 단맛을 참, 사이다처럼 이런 강한 단맛은 아니고요. 입안에 한 2초 정도만 한 머금 크게 해보세요. 머금고 있을 때 혀를 잔잔히 감도는 단맛이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향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사과, 약간 꿀에 절인 듯한 사과를 먹는 듯한 그런 풍미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과하게 달지도 않고요. 굉장히 신선한 산도와 함께 상큼한 사과향이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여운에서 아카시아 꽃향기나 아카시아 꿀의 향기가 매혹적으로 감도는 아주 가성비 좋은 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와인들은 우리가 굳이 뭐 안주가 필요할까요? 그냥 마셔도 술술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입처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을 했고요. 다른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가격은 코스트코가 가장 저렴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8,000원 내외였던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친한 사람들 모여서 오랜만에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또는 여성분들 뭐 수다 떨기 좋은 정말 상큼한 와인이라고 봅니다. 알코올 도수 참 마지막으로 알코올 도수는 12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고 굉장히 매혹적인 단맛과 산도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드시다 보면은 불국사 좀 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확인 후에 바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